그래서 그때 막 방송도 나갔었던 거고. 우리가 만약에 설사 헤어질 때 오빠의 여자친구가 보고 열받아 했었으면 좋겠었어 하는 거. 헤어지면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사귄 지 118일 된 김윤설, 이재영 남녀 성격 바뀐 커플입니다. 그 제가 홍대에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뒤풀이를 하러 남자친구 가게를 가게 됐는데 첫눈에 반해서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번호를 물어봐서 연락을 하게 됐어요.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만났는데 칵테일 한잔 하면서 남자친구가 고백을 하게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. 오, 달아오르는데? 우리의 첫 키스 장소는? 엘리베이터. 무슨 엘리베이터? 루프탑? 응. 루프탑에서 칵테일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흥분해가지고 했잖아. 더 쪘다는 거 봐. 아, 먹어. 너랑 했던 데이트 중 가장 즐거웠던 데이트는? 어디 간 거 얘기하는 거야? 뭐든. 강릉? 어떻게 알아? 강릉에서 뭐 했을 때 제일 즐거운? 아, 우리 강릉 가서 바다도 보고. 무슨 생각하는 거야? 얘기해.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은? 뽀뽀? 땡. 힌트를 줄까? 응. 설거지 할 때 백허그? 어. 왜 백허그야?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감싸는 게 좋았어.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싶은 곳은? 결혼식장. 땡. 부모님? 땡. 무슨 여행이야? 신혼여행? 아니야, 땡. 아니 혼자 뭐 하는 거야? 어? 아! 홍콩? 좋아한다. 상상한다. 먹어. 우리가 결혼하면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하는 것은? 뭘까? 단순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고. 단순해? 힌트를 줘봐. 길 가다가 힐 끝. 아, 잘생긴 남자한테 눈길 주지 말기? 아,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? 오빠도 예쁜 여자 있으면은 눈 돌아가잖아. 그때 기억 안 나? 뭐? 오빠 내가 볼까봐 이렇게 대놓고 안 보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. 너도 그랬잖아. 아, 그러면 이렇게 정하자. 같이 있을 때 오빠는 여자, 나는 남자 쳐다보지 말기, 아예. 그리고 종업원이 이성이면은 그냥 한 명으로 그냥 이렇게 눈 이렇게 내리고. 아, 오케이. 이러면 싸울 일 없잖아. 오케이? 블루라군. 우리가 헤어질 뻔한 순간은? 모르겠어. 뭐라고 정확히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해줘. 왜 헤어졌을 뻔한 건 알고 있어? 응. 그냥 너가 많이 아팠는데 내가 못 가서? 내가 아팠고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병원 가봐 이런 식으로 하고 끊었지. 근데 일에 바쁜 건 알겠는데 근데 나는 그걸 말을 안 해도 오빠가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어쨌든 그런 결과가. 근데 오빠가 일하다가 집 앞으로 왔지? 그냥 내가 좀만 더 잘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은데. 자기가 고쳤으면 하는 것은? 혼자 생각하는 거? 어떻게 바로 고쳤어? 오빠가 나 싫어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죠.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성격 같아. 나야 그때그때 얘기하면은 어우 그랬어 윤설아 이러고 풀어주면 나야 좋지. 근데 이게 너무 이것저것 막 트집 잡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도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. 그래서 근데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오빠가 싫다고 해서. 내가 고쳤으면 하는 거는? 아, 그거. 응. 내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길지 않잖아. 그때 오빠한테 막 얘기하면 진짜 이성을 잃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, 윤설아 기다릴게. 얘기해줘, 해줬으면 좋겠어. 알겠어. 고치자. 노력, 아, 고치자라는 말 하지 말고 노력하자. 응. 오빠가 헤어짐을 두려워했을 때 내가 한 행동은? 물질적으로 보여줬어. 혼인신고서?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재영이한테 갖다 주면 너 큰일 나니까. 나도 큰일 나. 우리 엄마한테 갖다 줘. 죄송합니다. 지금은 이제 나아졌는데 이제 혼자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잠수 타는 거에 대해서 그 해야 될까 봐 두렵다?
그런 인연이 있었어.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점을 알았잖아. 오빠는 반대로 그런 오빠 문제점들이 있고 서로 이제 아니까 그 후로 그거 알고 나서 서로 싸우면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빠는 불안해하잖아. 그냥 혼인신고서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다가 오빠한테 준 거지. 혼인신고서 썼을 때 약간 좀 당황했어요. 썼다가 나한테 주면 내가 내면 어떡하지? 그러면 뭐라 얘기할까? 내가 직접 썼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 감수하고 썼다 이거지. 그럼 된다? 난 줄 수 있어. 기다려줘야지 오빠가. 제가 오빠를 100%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서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,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많아서 그냥 너무나도 재밌었어요. 우리가 이제 서로 노력해야 될 점들 알잖아. 서로 노력하자. 얼마나 노력할까? 아, 뭐 그런 것도 따지고 알았어.